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134페이지의 복대리 그지 입니다. 오늘 하는 게 어려운 데다 이게. 요 복대리 하고 무슨 대리? 복대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대리 하느냐면은 무슨 대리? 묶은 대리 그지. 묶은 대리 해서 138페이지 이렇게. 근데 요 시험 문제 꼭 나온다. 어떻게 나온다? 꼭 나온다, 이게. 꼭 나오고.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오늘 또 뭐, 처음 뵙는 분도 있고 이러는데, 대리, 그제 조금, 자, 원래는 이제 134페이지 무슨 대리부터 할 차례다? 복대리, 그제. 어렵다, 오늘 하는 게. 어떻다? 어렵다, 그제. 그냥 처음 하는 사람은 뭐 하다? 띵하다, 그지? 왜냐면, 내가 오늘 하는 게 이게, 내만 띵한 건지, 안 가면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내만 띵하다 이러면 열받잖아, 그지? 근데 이제, 내만 띵한 게 아니라 뭐다? 다른 사람도 다 뭐하다? 띵하다, 그지? 처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본적인 거 조금 한번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 대리인데, 그지? 무슨 이? 대리, 그지? 대리인데, 원래는 그지 우리가 법률행위다 이러거든. 무슨 행위?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뭘 법률행위라고 하냐면은 계약을 법률행위라 한다. 예? 무슨냐? 계약. 계약은 몇 사람이 하노? 두 사람이 그지. 그러면은 항상 그러면 두 사람은 항상 대등하다. 한 사람은 다르다. 대등하다 그지. 뭐하다? 대등하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거든. 그래서 항상 그 기준으로 삼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고? 본인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을 뭐? 상대방. 그러면 주로 이제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한다? 그렇지.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아까 했죠. 그러면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 갑과 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다? 똑같아. 근데 우리는 밖에 나가면 그지? 나는 을이라서 갑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갑은 조금 위에 있고 을은 어떻게 약간 어떻게 열등적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을이다 그러잖아, 그지? 그럼 주로 이제 회사 사장을 뭐라 그러고 갑이라 그러고 직원은 뭐다? 을이다, 그지? 근데 이제 을이 되면 갑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이 갑하고 관계를 안 맺어도 먹고 살 수 있으면은 어떻게 을도 갑한테 어떻게 큰 소리 한번 딱 치고 어떻게 하고 싶은 말 하고 뭐 딱 때리치고 나오면 되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면은 누가 시키는 대로 갑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밖에서는 갑과 을은 다르지만 여기서는 민법에서는 갑과 을 이렇게 하면 항상 어떻다? 대등하다 하고. 근데 이제 대등한데 누구를 기준으로 삼는다? 갑을 됐습니까? 그래서 자,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데 갑을 뭐라 그러고 본인이라고 그러고 을을 무슨 방 상대방이라 한다, 그지? 그러면 이제 대리에서는 여러분 갑을 본인, 을을 무슨 방 상대방. 우리 저번 주에 한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갑을 뭐 표자, 무슨 자? 표자, 을을 무슨 방 상대방, 그지? 그다음 103조에서는 갑을 뭐라 그러노? 갑을 뭐, 급여자, 을을 뭐, 수익자, 104조, 103조, 이런 데서, 그지? 그 다음에 요걸 뭐, 급여자를 뭐, 피해자, 을을 뭐, 수익자, 뭐, 이렇게도 표현하잖아, 그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리 표현한다, 그지? 맞습니까? 예. 자, 근데 이제, 대리에서는 갑을 뭐라 그러고, 본인이라고 그러고, 을을 무슨 방? 상대방 이렇게 직접 해야 되잖아. 직접, 그지? 근데 본인이 바쁘다든가 본인이 능력 없다든가 하면 누구를 선임하노? 대리인을 선임하잖아요, 그지? 그럼 대리인과 무슨 방이 한다? 상대방, 그지? 그래서 누굴 대신해서? 본인 대신해서 누가?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럼 할 때, 그럼 어쨌든 요 일면적인 법률관계와 면면적인 법률관계로 발전한다? 3면, 그지? 그런데 요 이제 대리에서 기본은 여러분 그죠? 대리에서 기본은 판단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 대리인이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예?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자,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상대방, 근데 상대방하고 판단 결정은 대리인이 하지만 상대방하고 할 때 법률상 우리는, 자, 여러분 그죠? 그 우리가 배우는 거는 누구의 원칙이냐면은 법관의 원칙이다. 무슨 관의 원칙? 법관. 내하고 만약에 책하고 안 맞으면 어느 게 맞다? 책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오, 내하고 다르네. 이러면은 이제 시험 떨어진다. 우리는 시험 합격하는 게 뭐 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판단 결정은 누가 하고? 대리인. 근데 상대방하고 할 때 법률상으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하면은 누구?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지? 무슨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도 누구? 본인에게 기속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판단 결정은 누가 하지만, 대리인이 하지만 모든 법적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그지? 그럼 만약에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결정해도, 됐습니까? 대리인이 본인 의사와 달리 결정해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고 착오는 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지? 그게 중요하다. 그럼 대리의 가장 기본은 요거다. 가장 출발은 판단 결정은 누가 하고 빨리? 대리인. 모든 법적 책임 누가 진다? 본인. 그지? 그걸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 효과도 누구? 본인에게 기소한다. 그지? 근데 이제 우리 저번에 한 거 간단하게 한번 보자. 그러면 요 대리인에는 몇 개가 있노? 두 개가 있지, 그지? 무슨 대리가? 임의 대리와. 무슨 대리와?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그지? 자, 임의 대리는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누굴 통해서 한다?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거, 그지? 그럼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누굴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하니까 팔이 두 개 있는데 팔을 하나 더 붙여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 임의 대리는 법률행위의 무슨 장? 확장. 이렇게 한다. 예? 무슨 장? 확장. 그지? 그 다음에 법정 대리는 앞으로 임의 대리는 누가 해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누굴 통해서 한다? 대리인.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요 대리인이 되느냐 하면 본인이 야, 내 대신 좀 해라. 하는 걸 뭐라 그러노? 법률 용어. 무슨 행위? 수권행위, 그지? 무슨 행위? 수권행위에서 대리인된 사람을 무슨 대리인이란 말 쓴다? 임의 대리인. 요거는 외워야 된다. 무슨 행위? 수권행위. 무슨 수? 줄수지, 여기서는. 무슨 수? 줄수. 그지? 무슨 수? 줄수. 권한을 준다. 누가 준다? 본인이. 그지? 그래서 임의 대리 하면 꼭 넉자는 기억해야 된다. 그 선생 생각 안 나 이러면은 공부도 생각나게 하는 게 공부다. 임의 대리는 무슨 꼭 외워야 된다.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무슨 행위? 수권 행위. 얘에서 대리인된 사람을 무슨 대리? 임의 대리. 그지? 그럼 임의 대리는 사적 자체의 확장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지? 그다음에 법정 대리는 앞으로 법정 이런 말로 오면은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기억해야 된다.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자, 그러면 법정 대리는 본인이 주로 능력이 부족하더라. 그걸 누굴 통해서 하더라? 대리인.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누구다? 친권자다. 왜? 미성년자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법정 대리는 본인의 능력을 무슨 충? 보충해주는 제도다. 그지? 하고, 요거는 무슨 규정이라는 단어가 꼭 있어야 되노? 법률 규정. 그지? 그러면, 여러분, 임의 대리는 어떻게 하면 소멸하노? 그만해 하면 되지, 그지? 무슨 해? 그만해 하거나, 안간 본인이 시키는 걸 이미 이제 완성했다. 그걸 무슨 종료? 임무 종료, 그지? 그 다음 법정 대리는 뭐 없애면 되노? 법률 규정 뭐 삭제, 폐지, 박탈. 그래서 있는 거 가지고 막 생각하는 거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기억하고, 이런 게 이제 대리 지분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 뭐 할 수 있냐?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뭐 된 대로? 정해진 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거 어떤 게 할 수 있냐면 기본적인 거 늘 했죠, 그지? 그 앞 시간에 한 거다, 그지?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복대리가 들어가는데, 뭐 이게 이제 대리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지? 그러면, 자, 대리는 아까 했죠? 크게 두 개로. 무슨 대리와?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그 다음에 또 요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가서 하는 대리를 무슨 대리? 능동 대리다. 이런데, 그지? 무슨 대리? 능동 대리. 그 다음에 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상대방이 주는 걸 받아놓는 대리를 무슨 대리? 수동 대리다. 이렇게 한다. 그지? 지금 됐습니까? 예.
막 그런 거 기억하고, 그런 이제 그런 용어만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대리로 들어간다? 복대리. 무슨 대리? 복대리. 여기는 복은 어떤 복이겠노? 중복복. 복복이 아니고 무슨 복? 중복복. 그지? 무슨 복? 중복복인데. 자, 그럼 좋다. 그러면은 요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요 대리권. 무슨 권?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무슨 행위? 대리행위. 그럼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대리효과다. 이런데, 그지? 자, 근데 요 복 대리인이 다시 또 대리인을 선임한다. 예? 요 대리인이 다시 또 대리인이 선임하는 거, 이걸 무슨 대리인이라노? 복대리라고 하는 거지. 무슨 대리인? 복대리인. 그럼 복대리인하고 누구하고 하노? 상대방. 원래는 상대방은 누구하고 해야 되는데, 본인하고 해야 되는데, 누구를 선임했더니? 대리인이 선임했더니, 그럼 대리인과 상대방이 해야 되는데, 대리인이 또 대리인을 선임했대. 예. 그걸 무슨 대리인을 한다? 복대리인. 그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칠판 본다, 칠판. 자, 그러면 이, 요 복대리는 그럼 이제 두 개다. 포인트가 항상 시험은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오노? 두 개. 항상 몇 부류? 두 부류 이런 거 나오잖아. 그지? 요 누가 선임하느냐 하면은 요 반드시. 무슨 시? 반드시. 다시 무슨 시? 반드시. 무슨 시? 반드시. 무슨 시? 반드시. 무슨 시? 반드시.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이게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누구를 거치지 않고는 대리인을 반드시 했는데 지금 본인 이름으로 그래서 자꾸만 틀리니까 선생님이 또라이처럼 당하잖아요. 선생님이 또라이처럼 병했다. 아, 저거는 뭐하구나. 그렇지. 근데 항상 절마저거는 가다가 한 번씩 또라이로 변해 이런 게 아니라 뭐하다 중요하다 이런 말이지. 잘 틀린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또라이처럼 변하거나 안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거나 하면은 저게 뭐하구나 중요하거나. 그지? 자, 무슨 시? 반드시. 누가 스님? 대리인. 그치?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복대리인 될 수 없다. 그러면 자, 그럼 좋다. 그러면 항상 시험은 맞는 거 틀린 거 찾는 거잖아요. 본인이 또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OX. X와 본인이 선임하면 복대리인이라는 말 쓸 수 없고 누구? 대리인. 대리인이 몇 명? 두 명. 그치? 본인이 또 복대리인 선임했다. 이런 말로 하면 OX? X. 그치? 그럼 대리인이 몇 명이지? 두 명. 그래서 아까 했죠. 복대리라는 말이 들어가면 반드시 누가 선임? 대리인. 누구를 거치지 않고는?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는 복대리인이 될 수 없다. 집중 안 하고 말이야. 아, 가스불 켜놓는지 이거 신경 쓰고 이러면 안 되네. 자, 그래서 선임 하면은 반드시 누가 나와야 된다? 대리인. 근데 복대리인은 그럼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됐습니까? 상대방하고 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하면은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법률효과도 누구? 본인에게 기속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냐 하면 누구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런데. 예? 그래서 그러면 딱 복대리 나오면은 다음에 선생님이 연습시켜준다. 딱 나오면은 복대리 나왔잖아요. 그제? 그럼 뭐 찾아야 되노? 선임! 뭐 선임 하면 누가 선임? 대리인. 근데 누구의 대리인이냐 하면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렇지? 그런 거를 잘해야 된다. 그냥 해가지고 쭉 읽잖아요. 그러면 배웠는데 모르겠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죠. 11월 12월은 막 내용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뭐 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거지. 그럼 복대리 딱 나오면 간단하다. 왜? 저 30년간 강의했습니다. 88년도부터 오래 했잖아요. 지겹습니다. 강의하는 거. 여러분 재미있는 것처럼 보여도 뭐 하려고? 먹고 살라고. 맞잖아요.
안 그러면 안 하지, 내가. 그죠? 근데 이제 하는데, 다 하면, 근데 이제 어차피 강의하는데 여러분 뭐 해야지? 합격해야지. 합격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딱 나오면은, 복 대리 나오면 간단하다. 딱 문장 안에 뭐다? 스님 나오면 누구? 대리인. 누구의 대리인이다? 하면 누구? 본인.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누구를 대리하느냐? 하면 누구? 본인. 스님 하면 누가 스님? 대리인. 오케이. 아우,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만약에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뭐가 나오냐 하면 그런 거 나오거든. 그럼 사법시험에서 한 5탕 해먹은 게 있거든. 무슨 탕? 5탕. 5탕 했다는 말은 막 계속 나왔다는 거지. 그럼 누가 스님 한다? 누가 스님? 대리인이 스님 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스님 하잖아. 그지? 그럼 대리인이 복대리인 스님 하는 행위는 대리 행위이다? OX? X. 됐습니까? 거기에서 아까 포인트는 뭐가 포인트냐면은 대리인이 복대리인 스님 하는 행위는 대리 행위이다? 너무 OX? X. 대리 행위 OX? X. 대리 행위는 누가 대리인이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하는 것만 대리행위라는 말을 쓰고, 그러면 요 스님하는 행위는 뭐라고 하냐면 요거 잘 나온다. 복임행위. 무슨 행위? 복임행위. 그 다음에 스님할 수 있는 권한을 무슨 건? 복임권. 이렇게 하면 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죠? 저 강의 들어보면은 민법은 뭐 치는 게 아니다. 그렇지. 줄 치는 게 아니고 무슨 템을 알아야 된다? 시스템. 그렇지. 아, 어떤 사람은 선생님은 책 안 보고 선생님 마음대로 그냥 하세요. 책 줄 치면 더 모른다. 줄은 쳐놨어도. 그럼 지금 오늘 벌써 한 개 배웠잖아요. 복대리 나오면 스님 하면 누구? 대리인. 누구의 대리인이냐 하면 누구의 대리인? 본인. 그 다음 스님하는 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스님 빨리 대리인으로 이름으로 스님 하는데 그걸 무슨 행위라는 말 쓴다? 복임행위. 대리행위라는 말 쓰면 OX? X.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아까. 그러면 사법시험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은 시스템. 그래서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이다? 나오면 OX? X.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 복임행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무슨 건? 복임권. 그러면 뭐 다 끝났다, 예? 그 다음에 요 그러면 복대리인이 상대방하고 하는데 됐습니까? 복대리인이 상대방하고 하는데 하더라도 요 대리인의 지위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냥 항상 시험은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요 본인으로부터 요렇게 전기선이 연결된 거하고 똑같아. 예? 무슨 선? 전기선. 그 말은 요 복대리인이 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그대로 살아 있어야 누구도 할 수 있다? 복대리인. 그럼 만약에 요 대리인이 권이 소멸하면은 요 대리권이 뭐 하면은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지위는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 그지? 그러면 요 대리권의 소멸, 공통 소멸 사유 4개 대라. 본인 1개, 대리인 3개 했잖아요. 누구의 사망?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경 개시. 그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요 복대리인의 생사 열탈 권은 누가 지고 있냐면 누가 지고 있다? 대리인. 누가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인. 아까 할 때는 법적으로는 누가 책임지지만 본인이 책임지지만 생사 여탈 거는 누가 지고 있다? 대리인. 그럼 대리인이 복대리인 마음에 안 든다. 무슨 행위? 숙권 행위 철회. 그죠? 여기도 복임 행위 철회. 그지? 무슨 행위 철회? 복임 행위 철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오, 이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끝났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 요 대리는 몇 개 있노? 대리인이 몇 개 있냐고? 두 개. 무슨 대리와?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잖아요. 그지? 됐습니까? 그럼 요 대리인에는, 그러면 이제 요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무슨 권이라는 말을 쓴다? 복임권. 자, 그럼 좋다. 요 복임권에는 대리 어렵단다, 이게. 대리 줄치면 어렵다. 이렇게 해갖고 문제 풀면 풀린데 거짓말인가? 됐습니까?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죠? 뭐 하려면은, 먹고 살려면 거짓말 하면, 아, 언제 들통나도 들통나거든. 그럼 무슨 건? 복임권, 그지? 그럼 요 대리인에는 몇 개가 있댔노? 두 개. 무슨 대리인과 있고, 임의 대리인이 있고, 법정 대리인이 있잖아요.
그럼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없다. 원칙적으로 복임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임의 대리는 누가 해야 돼요? 대리인이 직접 해야지. 무슨 점? 직접 해야 되고 무슨 대리인 선임 하면 안 된다. 복 대리인 선임 할 수 없다. 원칙. 이제 됐습니까? 네.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그럼 복 대리인 선임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임의 대리인이 어떻게 해야? 직접. 근데 예외적으로 항상 원칙 나오면 뭐가 있노? 예외. 예외적으로 본인의 뭐 하려면은 본인의 뭐가 있거나 동의가 있거나 또는 동의 또는 어떻게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무슨 건이 있다? 복임권이 있다. 그냥 간단하게 이제 기억해야 되잖아요. 이제 기억하는 게 공부잖아요. 원칙은 무슨 건이 없다. 복임권이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본인의 동의 또는 무슨 사유? 부득이한 사유. 몇 개? 두 개. 무슨 건이 있다? 복임권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무슨 대리인일 때는? 법정 대리는 중요하다. 예. 뭐 하나? 중요하다. 자, 잘 봐라. 뭐라고 적는가? 자기 책임하에 복임권이 있다. 핵심 단어. 누구 책임하에? 자기 책임하에 복임권이. 이 말은 마음대로. 금방 뭐랬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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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다? 어떻다? 책임진다 나와야지. 다시. 법정 대리는 자기 마음대로 복 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뭐 진다? 그렇지. 책임진다. 무조건 책임진다. 예. 그래서 권한이 많으면 뭐도 많이 진다? 책임. 그렇지. 이걸 무과실 책임이다. 이런다. 예. 그래서 무과실 책임 나오면 무조건 시험 랭킹 안에 든다. 됐습니까? 그래서 법정 대리는 무슨 책임 하에? 자기 책임 하에 복임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됐습니까? 자기 책임 하에 이렇게 자기 책임 하에 복임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그러면 그냥 임의로 복 대리인 선임했을 때 무조건 뭐 진다? 책임진다. 그걸 무슨 과실이라는 말로 쓰노?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은 무조건 시험 랭킹 안에 든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 책임 하에 복임권이 있는 대신에 됐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복임권 행사한 경우는 행사했을 때는 무슨 과실 책임진다? 무과실 책임진다. 예. 무과실 책임지고. 그래서 이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거든. 법정 대리는 복 대리는 선임한 경우 항상 무과실 책임진다 하면 X. 원칙 무과실. 자기가 선임했을 때 원칙 무슨 과실? 무과실인데 선임해도 과실 책임지는 경우가 있다, 이게. 임의로 했을 때는 무슨 과실? 무과실.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복임권 행사. 하면은 이건 무슨 책임진다? 과실 책임진다, 이게. 요렇게 해야 이제. 해야 시험에 맞출 수 있다. 헷갈리지도 않고 시몬스 침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해갖고 다른 학원 가면 어떤 선생님 뭐 막 여러분들 그죠? 아니까 법정 대리인이 복 대리인 선임한 경우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항상 무과실 책임 하면 항상 무과실 하면 OX X. 원칙적으로는 무슨 거? 복 대리인 선임했을 때 무슨 과실이지만 무과실이지만 항상 이런 말씀은 OX X. 어떤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복임권 행사했을 때는 무슨 실 과실 이렇게 한다 이게 다 끝났다 이게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딱 나오는 거는 딱 나오는 거 두 개 나온다 아까 선임 하면 누구 대리인 근데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렇지. 복 대리는 누구를 대리하느냐 하면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지위는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증기선, 그지? 하고, 그 다음에 요 대리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인데,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인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법정 대리인은 자기 마음대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는 대신에, 자, 권한이 많으면 뭐도 많이 지노? 책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는 대신에 선임했을 때 무슨 과실? 모과실. 그지?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무슨 실? 과실. 이렇게 한 거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 책 한번 보는데, 그지? 그 135페이지에 한번 보는데, 그럼 134페이지에 한번 보자. 134페이지, 그거 법적 성질, 복대리 법적 성질. 찾습니까? 예. 134. 자, 가로 1번.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므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자이며 대리인의 단순한 사자가 아니다. 그치?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지? 그래서 판단 결정도 누가 한다? 복대리인이, 자기가 판단 결정하지만 법적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2번, 복대리인은 주어. 핵심 단어 찾아라. 그렇지. 선임 나오면, 선임인지 대리인지, 누구를 대리하느냐 하면 누구를 대리한다? 빨리. 본인. 선임 하면 누가 선임? 대리인, 그지? 아까 했죠?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거든. 근데 막 그걸 막 틀리더라, 사람들이. 아니, 선생님이 미치는 거지. 가르쳐 줬는데. 그건 항상 나왔을 때. 그러면, 선임이잖아요. 뭐 한다? 선임이니까 누가?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자다. 따라서 복대리는 직접 본인의 대리인이, 그런데 누구를 대리하느냐 하면 누구를 대리한다? 빨리. 본인. 됐습니까?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니다. 그것도 늘 잘 나온다, 그지? 그래서 무조건 대리인 나오면 누구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선임만 누가 선임? 대리인. 그러면은 이 그래서 여러분 그죠? 민법을 잘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시스템 알아야 되고, 첫째 무슨 템? 시스템. 두 번째 국어. 국어가 안 되면 안 된다, 이게. 그러면 또 국어 아무리 그냥 국문학과 졸업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슨 템을 알아야? 시스템을 알아야 민법 파악할 수 있다, 그지? 그게 잘 나온다. 그럼 3번 갑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자, 선임에도 아까 정기선, 대리인은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지? 대리인은 본래 대리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복대리인의 선임행위,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다 하면 OX? X. 무슨 행위? 복임행위. 이거 전부 다 이거 잘 나오는 문장입니다. 복임행위는 대리권의 양도라고 할 수 없고 일종의 무슨 행위다? 수권행위다. 그래서 아까 저 복대리인에 대한 생사 여탈권은 누가 지고 있다? 대리인. 마음에 안 든다 누가 해임할 수 있다? 대리인. 본인이 해임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임한다? 대리인. 누가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인.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항상, 그럼 복대리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면 누가 진다? 빨리. 대리인. 누가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인. 그치. 오케이. 그것만 알면 끝난다. 그 다음 4번 갑니다. 복대리는 법정 대리인이 선임했거나 임의 대리인이 선임했거나 불문하고 모두 무슨 대리인이다? 임의 대리인이다. 자, 그럼 좋다. 요거. 그러면 요 대리인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고 법정 대리인은 자기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는데, 임의 대리인은 만약에 아까 본인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건, 법정 대리인 자기 마음대로 선임했건, 어쨌든 복대리인은 성질은 무슨 대리인이냐면은 임의 대리인적 성격이 있다. 이게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됐습니까? 무조건 무슨 대리인이다? 임의 대리인. 그래서 임의 대리인과 똑같은 조건 하에 다시 복복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금방 뭐래 너? 복복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임의 대리인과 똑같은 조건 하에라는 것은 누구? 빨리. 본인의 동의 또는 무슨 사유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 대리인도 다시 뭐 복복 대리인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가 잘 나오냐면, 거기 136페이지에 3번. 3번, 그지? 그거. 법정 대리인의 복임금과 책임, 그거 잘 나온다, 아까. 이제 느낌 오죠? 예.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제목 보고 알아야지, 그지? 법정 대리인은 아까 자기 책임하에 마음대로 임의로, 자, 세 개다. 무슨 책임하에? 법정 대리인 하면, 법정 대리인 하면 누구 책임하에? 자기 책임하에, 다른 말로, 마음대로, 다른 말로, 임의로 선임했을 때는 무슨과 실, 무과 실. 그지?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복임권 행사하면 무슨 실? 과실. 그지? 그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과실 책임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한다. 오른쪽 올라가서 137페이지. 자, 복 대리인의 선임과 책임인데 자, 법정 대리인은 주어 찾습니까? 예. 언제든지 됐습니까? 언제든지 본권을 갖는 반면에 복대리는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선임 감독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제일 중요한 것은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책임을 진다. 이건 무슨 과실? 무과실. 무슨 과실? 무과실. 맞습니까? 예. 일종의 무과실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동그라미. 다시 무슨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동그라미 복대리는 선임한 경우에는 끊고 그걸 과실 책임진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뭐 선임 감독상의 뭐 과실에 대해서만 뭐 진다? 책임진다. 이렇게 표현한다.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그걸 무슨 책임? 과실 책임. 이렇게 한다. 그지?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한번 봐 주시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죠? 그 138페이지의 그 대표 예제 한번 보자. 금방 이거 다 뭐 읽은 건 아닌데 이거 가지고 된다는 거지. 이게 무슨 똥으로 보여도 이제 대답을 안 하네. 대답하면 쭉사발 낼라 했거든. 무슨 똥으로 보여도 개똥으로 보여도 무슨 똥으로 보여도 개똥. 아 이게 포인트라는 거지. 항상 공부는 딱 지고 있어야 돼 내가. 자 그럼 대표 예제 한번 보자. 복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 간단히 틀린 것. 이런 말이지. 그지? 자, 항상 주어가 중요하다. 1번. 무슨 대리는?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책임하에. 맞죠?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으면 138. 지금 됐습니까? 다시 몇 페이지? 138. 갑니다. 대표지에 복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거. 1번 주어 무슨 대리는 법정 대리는 무슨 사유가 없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 맞죠? 예. 그 다음 2번 갑니다. 법정 대리는 복대리는 선임한 때 끊고 그럼 자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는 선임했다 하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과실? 무과실.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어도 언제나 뭐진다? 책임진다. 자, 그러면 요거는 2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노? 국어. 선임 감독상이 없어도 언제나, 자, 선임한테 언제나,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어도 언제나 뭐진다? 책임진다. 그게 틀렸지. 무슨 죄나 때문에 틀렸노? 언제나. 그치? 근데, 항상 언제나 책임진다. 너무 OX? X, 그지? 근데, 아까, 여기는 아까 무슨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무슨 책임진다? 과실 책임진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국어라는 거지.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나왔다. 나왔더니 사람들이 막 난리 났거든. 어렵다고. 근데 선생이 보면은 뭐 한 개도 어려운 거 없다. 왜? 국어가 안 되고 단순하게 공부해서 그렇다. 국어 잘해야 된다, 국어.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도 막 틀리거든.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예. 선임한테 하면 두 부류로 나눠야 된다. 몇 부류로 나눠야 된다? 두 부류. 원칙적으로는 무슨 과실이지만, 무과실이지만, 항상 무과실 하면 OX, X, 그치? 맞습니까? 몇 부류? 두 부류, 그치? 그냥 없어도 언제나 뭐진다?
책임진다. 그게, 그지? 그게 핵심이지, 그지? 그 다음에 3번 한번 본다, 그지? 임의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끊고, 무슨 대리인?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예. 그 다음 복대리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진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죠? 알죠? 쉽죠?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네 개는 알잖아요. 왜? 금방 요거, 요것만 잘하면은, 요 복대리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서 복대리는 그러면 아까 딱 나오는 거 간단하다. 두 개. 선임 대리인. 누구를 대리하냐 하면 누구? 본인. 근데, 그 다음 복임권은 두 개.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는, 몇 부류? 두 부류. 자기 마음대로 선임했을 때는 무슨 과실? 무과실.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뭐? 과실. 근데 항상 무과실 하면 OX, X. 그렇게, 그런 거. 그 다음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 없고, 하려면 뭐? 본인의 동의 또는 뭐? 부득이한 사유. 그치? 뭐, 그런.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지위는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증기선. 그치? 그럼 요거 끊어지면 요거 소멸, 요거 끊어지면 소멸, 그지? 그 다음에 요 복대리는 생사 여탈 거는 누가 지고 있다? 대리인, 그죠? 그거. 그 다음 복대리는 승질은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과 똑같은 조건 하에 본인의 동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뭐? 복복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그 다음에 또 많다. 엄청나게 많거든. 이제 이거 이제 그 외에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풀면 되는 거는 이걸 가지고 요것만 딱 지고 있으면 시몬스 침대로 가는 거지. 근데 이거 모르면은 이제 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 다음에 얼마든지 이제 문제풀이 하면 자꾸만 확장해서 나가는 거지. 요건 기본.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수강생들은, 이거 법대 과목이 되게. 무슨 대 과목? 법대 과목인데, 여러분 요즘 이제 좋은 학교는 그 법대 없어지고, 법학 전문대학 로스쿨만 있고, 그지? 근데 이제 로스쿨 없는 학교에는 법학과 있거든. 문과에서 법학과 가려면 거의 어떻게 1등급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제 그 선생님들이 요 강의하는 선생님이 여러분은 보기에는 무슨 빵에 보여도 일빵에 보여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다는 거지. 진짜 지금 이제 먹고 살라고 이게 해서 그렇지. 여러분 보기에는 무슨 빵에 보여도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38 묶은 대리로 넘어간다. 그지? 자, 그 다음 묶은 대리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복 대리는 이제 뭐 끝났잖아. 그지? 다 지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 1월달 가면 이렇게 안 나간다. 확 나간다. 확 나간다, 이게. 그 다음에 138페이지 무슨 대리? 묶은 대리. 묶은대리. 묶은대리도 쉽다. 그럼, 제일 어려운 데거든. 총칙에서 거의 뭐, 거의 이게 꼭대기 꼭지점에 있는 건데, 금방도 뭐, 복대리도 딱 지니까 쉽잖아요. 왜? 선생하고 같이, 천일생하고 같이 가니까,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대리? 묶은대리인데, 자, 그럼 본인이 있고, 잘 봐라. 상대방이 있고, 그럼 대리인이 있는데, 여러분, 대리인이 했을 때는 판단 결정 아까 누가 하지만, 대리인이 하지만 모든 법적 책임 누가 지노? 본인. 그럼 그 지는 것은 아까 얘기죠. 본인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있다, 뭐진다? 책임진다. 그럼 아까 여기는 아까 대리권은 아까 두 개라 했잖아요. 임의 대리는 늑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근거 그지? 예? 근데 무슨 행위도 없고 수권 행위도 없고 법률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행위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대리인이 누구를 사칭해서 본인 사칭해서 했다 본인 뭐지지 않는다 책임 그걸 무슨 대리라는 말 쓰노 묶은 대리 그지 그럼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그럼 대리라는 게 본인의 행위가 있다 뭐지고 책임지고 본인의 행위가 전혀 조금이라도 없다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 간단하다. 예? 그럼 본인의 행위가 있다, 뭐 본인 뭐지고 책임지고, 본인의 행위가 조금도 없다, 그걸 무슨 대리라노? 빨리 무권 대리. 그럼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기준? 빨리 본인. 그러면 본인 책임 안 진다는 말은 무권 대리 하면 뭐부터 시작한다? 무효. 무권 대리 하면 뭐? 무효. 무권 대리 하면 뭐? 무효. 다시 무권 대리 하면 뭐? 무효. 무권 대리 하면 뭐? 무효. 무권 대리 하면 뭐? 무효. 와.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이제 앞으로 자꾸만 선생 사고에 맞춰야 이게. 본인의 해가 무슨 검도 없으니까 조금도 없는데 대리인이 했다. 본인 모지지 않는다. 책임. 그럼 책임지게 하면 그건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이지. 그지? 그지? 그래서 그럼 무권 대리는 유효 무효? 무효. 무권 대리는 뭐? 무효. 무효인데. 근데 본인 책임 안 지려면 어쩌면 되노? 가만히 있으면 되니. 원래는 가만히 있는다,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중요하다. 가만히 있는다,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면 원래는 본인은 뭐지지 않는데 책임지지 않고, 책임 안 지려면 어쩌면 되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 근데 책임지려면은, 야, 안 그래도 나 다른 사람한테 시키려고 하는데 너 잘했구나 하는 본인이 뭐, 추인이라는 말 쓴다. 무슨 인? 추인. 하면은 누가 사칭인가? 누가 사칭인가? 대리인, 무권 대리인이 사칭인가? 무슨 땅? 몽땅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러면 무권 대리는 본인이 화끈하다, 아예 뭐지지 않든지 책임지지 않든지, 책임 안 지려면 어쩌면 되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 뭐지려면은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된다? 추인. 됐습니까? 추인하면 앞으로 사칭인가? 몽땅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근데 자, 그러면 그래서 무권 대리 하면 뭐? 무효. 근데 본인이 뭐지려면은, 책임지려면 뭐 한다? 추인.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무권 대리인은 본인이 뭐 할 수 있을 뿐이다, 추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문장 쓴다. 뭐 할 수 있을 뿐이다, 추인할 수 있을 뿐이다 하는 말은 그 말 안에는 뭐 안 하고? 추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무효. 추인하면은 뭐? 소급해서 그 자체가 뭐? 유효. 그래서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자, 그래서 무권 대리인은 본인의 손에 달렸다. 본인은 뭐지지 않으려면, 책임지지 않으면 뭐 하든지, 가만히 있든지, 뭐지려면은,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된다? 추인. 자, 그래서 무권 대리인은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노? 빨리 본인. 그제 본인은 그럼 뭐 하든지 추인 하면은 대리인이 사칭인 건 몽땅 뭐 책임지지 않은, 그제 한 거. 그래서 무권 대리는 본인이 뭐 하면은, 취인하면은 무슨 정류요? 확정 정류요. 무슨 정류요? 확정 정류요. 그 다음 본인이 책임 안 지려면 어쩌면 된대, 너? 가만히 있으면 되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확실하게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의사표시하는 걸 취인을 무슨 절? 거절. 하면은 무슨 정무요? 빨리! 확정 정무요. 누구 손에 달려, 너? 본인. 칼자루 누가 지고 있노? 본인. 다시. 그래서 본인은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게. 민법 막 줄쳐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처음에는 무슨 템 알아야 된다? 시스템. 금방도 보여줬잖아요, 복대리. 어려운데, 그지? 어려운데. 복대리, 뭐, 여러분이 만약에 뭐 이게 그 복대리 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수강생을 놓고 많이, 이게, 뭐 태권도처럼 해가지고 전국대회 하면 우리가 1등 할 수 있대. 딱 하면은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합격한다는 거지. 자, 그럼 본인은 뭐 하든지 추인하든지. 그럼 아까 확실하게 책임 안 지겠다, 추인을 무슨 절? 거절. 추인을 거절하면 무슨 정무효? 확정적 무효. 누구 손에 달렸노? 본인. 그지? 그러면 원칙은 뭐다? 무효지만, 근데 본인이 뭐 책임지려면은 뭐 하면 된다? 추인하면은 무슨 정류요? 확정적 유효.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본인은 추인을 무슨 절? 거절. 그럼 본인은 두 개 할 수 있대. 예? 뭐 하든지. 이제 여기는 뭐 하든지? 추인하든지, 추인을 뭐? 거절. 그지? 또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뭐다? 책임지지 않는다. 추인을 거절한 거로 본다. 이렇게 본다. 그럼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하든지, 추인하든지, 추인을 무슨 절? 거절. 그럼 추인하면은 무슨 정류요? 빨리. 확정 정류요. 추인을 거절하면은
합정정 무효. 그지? 하고, 그 다음 또 이제 상대방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무슨 방? 상대방. 그러면, 아까 좀 확정이 되어버렸다. 이미 본인이 취하면은 뭐 정상으로 변했죠? 정상으로 변했잖아요. 뭐 하면은 취남. 그럼 만약에 일단 묶은 대리는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법과목은 그냥 책 국사처럼 막 줄 쳐서 외우는 게 아니고, 어? 삼국이 멸망한 거는 몇 년도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게 안 나온단 말이지, 이렇게. 응? 까먹어. 에? 에? 어, 그냥 본인이, 그지? 본인이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확정적 유효, 그지?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인데, 본인이 뭐 추인했다든가, 거절했다든가, 이미 하면 확정됐잖아요, 이제. 근데 본인이 뭐도 없고, 추인도 없고, 거절도 없고, 하면 아직까지 미확정적 상태잖아요. 맞습니까?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본인이 아직까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단 말이지. 됐습니까? 하면은,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묶은 대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위시에는 묶은 대리인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는데, 무슨 대리라는 걸 알았다? 묶은 대리라는 걸 알았단 말이지. 알은 경우는, 자기가 이 권한도 없는 사람 붙들고 있어 봐야, 자기 뭐 시간 낭비고, 빨리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목적인 걸 달성해야 되는데, 이 지금 현재 뭐가 없으니까, 묶은대리라는 걸 나중에 알았단 말이지. 했을 때는 상대방도, 야, 너 빨리 그걸 정리하고 다른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다? 철회, 없었던 걸 하자. 무슨 방에 의해서 확정적 무효가 될 수 있다? 상대방, 그걸 뭐라 하냐면 철회라는 말을 쓴다. 무슨 건? 철회권 행사할 수 있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상대방에 의해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건 무슨 건 빨리? 철회권. 무슨 건? 철회권. 그지? 자, 그럼 좋다. 묶은 대리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 그렇게 나온다. 몇 번 나왔다. 중개사에도 나오고 사법시험에도 나오고 항상 시스템이거든. 그럼 자, 묶은 대리에서 묶은 대리와 관계 있는 거 1, 뭐, 추인, 2, 뭐, 거절, 3, 뭐, 철회. 지금 몇 개 나왔노? 세 개 나왔잖아. 그지? 그럼 어쨌든 요 세 개는 전부 다 확정적이지. 그럼 뭐 추인하면은 확정적 유효, 추인을 거절하면 뭐 확정적 무효. 아직 본인의 추인도 없고 거절도 없고 하면 이건 뭐 미확정적 상태에서 상대방에 의해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걸 뭐라 그런다? 빨리 철회. 맞습니까? 예. 하고 그다음에 또 상대방 그럼 이제 그러면 결국 그 미확정적이다. 아직 완전히 지금 묶은데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인이 했는데. 대리인이 했는데 미확정적 상태에 빠지는 거는 몇 개가 없어야 되노? 빨리 세 개지. 본인의 뭐도 없고 빨리 추인도 없고 거절도 없고 상대방도 아직 뭐 하지 않았다? 철회하자. 완전히 미확정적 상태 있잖아요. 그럴 때 또 무슨 방은? 본인에게. 그럼 자기도 철회하면 본인한테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그지? 자기도 아직 뭐 하지 않았다? 철회하지 않았다. 그럼 지금 본인의 뭐도 없고 빨리 추인도 없고 거절도 없고 상대방도 뭐 철회하지 않았다 하면 완전히 뭐 미확정적 상태 언제든지 유효 무효가 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미확정적 상태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야 너를 사칭인 사람이 있단 말이야. 뭐를 사칭인 사람? 너를 사칭인 사람이 있다. 너가 뭐 할 건지 빨리 추인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빨리 뭐 해라. 확답해라. 라고 무슨 건? 최고건. 여러분 앞으로 최고라는 말은 됐습니까? 베스트가 아니고 됐습니까? 뭐라는 말 써놓고 빨리? 확답, 독촉. 이걸 무슨 건? 최고건이라는 말 써. 되겠습니까? 예. 했더니 그럼 본인이 확답. 무슨 답? 확답. 여러분 저번 주에 했잖아. 의사표시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달, 도, 달. 근데 요거는 발신주의다. 최고에 대한 확답, 무슨 주의? 발신주의.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건 지금까지 너무 많이 하면은 머리 아프거든. 요게 특이하다. 확답은 무슨 주의고 발신. 그럼 요렇게 본인이 그럼 확답하는데 뭐라고 확답하노? 빨리 취하겠다, 거절하겠다, 확답을 주면 좋은데
본인이 확답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본인이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머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거 시험 문제는 잘 나온다. 추인을 뭐한 거로 본다? 거절.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했더니 본인은 확답이 확답해 주면 좋은데, 그럼 확답은 두 개잖아요. 뭐 하겠다? 추인하겠다? 거절하겠다? 확답을 주면 좋은데, 그럼 본인은 확답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본인이 뭐 확답이 없는 경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추인한 거로 본다. OX, X, 추인을 무슨 절? 거절. 하면은 무슨 정 무효로 간다? 빨리 확정정 무효. 그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 막 몇 번 나왔다 이게. 왜냐면 전체적인 거 중개 사법시험 민법이나 지금 사법시험 없어졌잖아요. 사법시험 없어지고 뭐로 변했노? 변호사 시험. 옛날에도 사법시험 합격하면은 이제 사법연수 나오면 변호사가 되는데, 지금은 로스쿨 졸업해야 무슨 시험 칠 수 있다?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다, 이게. 의사처럼, 의사도 막 의대 졸업했다고 해서 바로 의사가 되는 게 아니고, 몇 년? 6년. 예과 2년. 딱, 예과 몇 년? 2년. 이제 본과 몇 년? 4년. 하고 하면은 이제 졸업반, 의대는 6년이다 옛날에 해가지고 이제 시험 치거든. 의사 고시라고 그러대. 떨어지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합격률이 보통 한 95%에서 97% 이렇게 됩니다.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재수하는 사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근데 만약에 해가지고 이 떨어진 사람이 재수해서 합격했다, 그 나중에 돌파리가 될 가능성도 있지. 있잖아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의사 중에 의사라고 딱 한 게 아니고, 잘못, 오진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는 많이 당했습니다. 몇 번 죽을 뻔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여튼 그 있다, 이게. 하고 이제 이게 이제, 의사,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진료, 이제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의사 면허증 받아가지고 이제 진료할 수 있고, 막바로 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노? 시골 이런 데 가서, 이제, 무슨 일생 의원,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 이제. 하고 이제 전문의가 되려면, 이제, 인턴 1년. 전문의 과정 4년. 하면 이제 전문의, 뭐, 내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 통증의학과 전문의, 뭐, 이렇게 이제 따는 거지. 하면 이제 전문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학 교수 하려면 또 더 해야 된다. 대학 교수 하려면은 전임이라 그러거든. 전임이라 해가지고 또 2년간 더 해가지고 해야 이제 대학 교수 할 수 있대. 의과대학 교수. 몇 년이고? 6년, 10년, 12년 해야 이제 의과대학 교수 할 수 있대. 의과대학 교수 하려면 요거 2년 더 해야 된다, 전임이. 해가지고 또 인정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전공이라 그러고, 요걸 뭐? 전임이 해야 이제 의과대학 이게 교수 하는 2년을 더 한 거지. 여기 한 사람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는데, 그렇다는 거지, 뭐. 이게 시험하고 관계없고. 그냥. 근데 이제는 그 변호사 하려면 로스쿨 졸업해야 변호사 시험 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로스쿨 졸업해도 이제는 합격률이 몇 퍼센트냐면은 지금 로스쿨 3년이거든. 로스쿨 입학하려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 뭐 국문학과 졸업해도 되고 영문학과 졸업해도 되고. 왜? 원래는 이제 로스쿨 기본적인 제도가 다양한 사람을 변호사로 만들겠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뭐 국문학과 졸업해도 되고 해가지고 이제 3년 해가지고 이제 변호사 시험 치는데, 합격 요 이제 의사처럼 의사가 6년 해가지고 시험 치는 것처럼 시험 치는데 해가지고 하면 이제 변호사가 되는데,
합격률이 작년 같으면 56%인가 이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절반 떨어진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 그 옛날에 신림동에는 사법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많은데 요즘은 신림동에 뭐 변호사 시험을 위한 학원, 이게 로스쿨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막 다니는 거지. 학생처럼.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사법시험 합격해갖고 변호사 판사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되려면 로스쿨 졸업 안 하면 못하니까 없는 사람이 변호사 되기 힘들다는 거지. 근데 로스쿨은 1년에 학비가 보통 한 1,000만 원 한 학기에 6학기면 어떤 6,000만 원이잖아. 하고 그러면은 그 비용하고 하면 한 1억 정도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없는 사람은 더 되기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뭐 사다리가 한 개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뭐 그런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험 이제 변호사 시험에도 나오는 게 시스템을 가미내거든. 다음 중 틀린 것, 다음 중 무권대리와 관계없는 것, 1. 추인, 2. 거절, 3. 철회, 4. 최고, 5번 취소. 하면 어느 거? 취소, 5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또 구체적으로 몇 번 나왔다. 중개사 시험에도 기출문제 다음에 하겠지만. 그럼 어쨌든 지금 무권대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나오는 거는 몇 개, 몇 개 빨리? 4개. 뭐, 추인, 거절. 그 다음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건 뭐, 철회, 최고인데. 자, 요거, 이제 요즘은 무조건 그렇게 4개 안 나오고, 이제 누구한테 할 수 있냐? 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추인과 거절인데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상대방한테 하는 게 원칙이다.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상대방. 근데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근데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구한테 했을 때는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그러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추인했습니다. 그럼 정상입니까? 정상으로 변했죠. 근데 본인이 대리인에게 누구한테 추인해야 정상 빨리? 상대방. 근데 누구한테 했다? 대리인에게 했다? 아직 누가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으면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그럼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뭐가 우선한다? 철회가 우선합니다. 뭐가 우선한다? 철회. 다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몇 개? 두 개.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상대방.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대리인.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지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본인이 할 수 있는 추인 거절. 근데 이제, 그는 이제 길게 문장이 나왔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짧게 나왔을 때는 추인과 거절은 누구한테 양쪽? 무슨 쪽? 양쪽. 누가? 상대방, 대리인.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철회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건 철회인데, 철회도 무슨 쪽? 양쪽. 추인과 거절 몇 쪽? 양쪽. 철회도 무슨 쪽? 양쪽. 근데 요 최고 잘 나온다. 최고는 오로지 누가 상대방이 누구한테만 본인에게만 요거 가지고 늘 나왔다. 대리인이 본인에게 최고,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최고,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최고 나오면 OX? X. 최고는 무슨 직? 오, 직. 무슨 방이? 상대방이 누구에게? 본인에게만. 됐습니까? 그러면 최고는 아직 미확정, 완전한 미확정적 상태에서 몇 개가 없는 상태에서 빨리 세 개가 없어야지. 몇 개가 없어야? 세 개. 그럼 본인이 뭐 추인했다, 거절했다, 상대방이 철회했다, 뭐 최고권은 행사할 수 없다. 왜? 추인하면 유효, 거절하면 무효, 확정적 무효, 상대방이 철회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무슨 건 없다. 최고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거 가지고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게.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 법조문 한번 보자. 그러면 본다. 여러분 139페이지로 갑니다. 몇 페이지? 139페이지 갑니다. 자, 법조문만 보겠습니다. 법조문만. 몇 조? 130조. 찾았습니까? 139페이지 법조문 130조.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주어 끊고, 어려울 때는 무조건 끊어라 주어. 무슨 권 없는 자가?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은 주어 끊고, 본인이 이를 뭐 하지 아니하면, 추인하지 아니하면 끊고,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하는 말은 유효, 무효, 무효. 누가 추인 안 하면은,
본인이 추인 안 하면은 뭐 무효. 무효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효력이 없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묶건대리 하면 뭐 무효 이렇게 한다. 자, 그럼 밑에 갑니다. 132조 갑니다. 추인과 거절의 상대방. 자, 추인과 거절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원칙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상대방.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야. 그래서 여러분 책은 언제 하는 거냐면은 학원 나왔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 빨리 칠판 하고 선생님께 중요하고 책은 뭐 하는 거냐면 확인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132조 추인과 거절의 상대방. 자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주어건고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데 누구에게?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면 끊고 그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은 다른 말로 주장. 항상 대항 나오면 뭐로 바꾼다? 주장하지 못한다.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해야 된다? 빨리 상대방. 그러나 그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 안 때는 그러하지 않다. 요것 때문에 아까 원래 추인과 거절은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상대방. 근데 누구한테 했을 때는?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그래서 그게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않다. 안 때는 어떻게 한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말은 안 때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133조로 갑니다. 추인의 효력. 뭐의 효력? 추인의 효력. 그러면 추인은 누가 합니까? 아까 본인이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상대방. 그죠? 하면은 몽땅 모진다? 책임진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 끊고 계약시로 뭐하여? 소급하여. 아까 요 묶건대리인 사체인가 몽땅 누가 책임진다? 본인. 소급하여 그 효력이 뭐한다? 생긴다. 되겠습니까? 핵심 단어 뭐하여? 소급하여. 앞에서 사칭인가 몽땅 책임진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뭐 하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142페이지로 갑니다. 또 법조문. 한 장 넘겨서 142페이지. 자, 그 밑에 갑니다. 133조로 갑니다. 몇 조로 갑니까? 133조. 뭐의 효력? 추인의 효력. 추인은 무슨 의사표시가 없는 때 아까 그만 했죠. 그죠? 똑같죠?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올라가서 134조 무슨 방의 철회권? 상대방의 철회권. 그럼 상대방에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건 뭐? 철회. 자, 무슨 주어 무슨 권 없는 자가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뭐가 있을 때까지 추인이 있을 때까지 끊고 무슨 방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아직 본인이 아무런 말이 없으면 미확정적 상태 있죠. 미확정적 상태에 있을 때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해버리면 누구에서 확정적 무효가 된다? 빨리 상대방.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않다. 자, 여러분요, 상대방에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이럴 때는 이 상대방이 뭐라야? 선이라야만 철회할 수 있다. 뭐라야? 선이. 선이라는 말은 요 대리인하고 할 때, 지금 묶건대리인데, 요 묶건대리인 줄 행위할 때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뭐라야? 선이라야. 됐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요 대리행위 할 때 요 사람이 묶건대리, 대리권이 없는 사람 묶건대리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은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 철회하려면 뭐라야 뭐라야? 빨리 선이라야. 그럼 처음부터 알고 악인 경우는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거기에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없음을 안 때 이 말은 뭐일 때? 악일 때. 안 때는 다른 말로 뭐일 때? 악인 때는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말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그런 말.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까지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밑에 갑니다. 135조. 그것도 잘 냅니다.
자, 상대방의 묶은대리인에 대한 책임인데, 자, 그건 좋다. 만약에 상대방이 요 아까 뭐 해버렸다 철회해버리면 아무 일이 없었다면 확정적 무효가 되잖아, 그지? 근데 상대방이 뭐 하지 않았다? 철회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뭐도 못 받았다? 추인도 못 받았다. 뭐도 못 받았다? 추인도 못 받았단 말이지. 다시 상대방도 뭐 하지 않고 철회하지 않고 추인 못 받았을 때, 그러면 상대방이 요 대리인한테 야 약속 지키든지, 못 지키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거 누가 선택하느냐 하면 요거 잘 나온다. 상대방이 선택한다. 이게 다시 책임지는데 본인 뭐 못 받았다? 추인 못 받았다. 다시 본인 뭐 못 받았다? 추인. 추인 받으면 정상으로 변해버리죠. 그럼 추인 못 받았을 때 무슨 방이? 약속 지키든지, 못 지키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이때 손해배상 청구하면 묶은 대리는 무엇 때문에 사칭했건 간에 무조건 뭐 진다? 책임진다. 무슨 과실? 무과실. 무과실 나오면 무조건 랭킹 안에 든다 했잖아요. 아까 무과실 한 게 나왔잖아요. 법정 대리인이 자기 책임하에 복 대리인 선임했을 때 무슨 과실? 무과실. 그 다음에 묶은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뭐 못 받았을 때, 추임 못 받았을 때 상대방이 묶은 대리인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건 무슨 과실? 무과실. 꼭 기억한다. 자, 그게 135조 1항 갑니다. 동그라미 1번.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주어 끊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으로부터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끊고 경우 나오면 무조건 끊어야지.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동그라미 요거 잘 나옵니다. 묶은 대리인의 선택에 따라 나오면 OX, X. 그지? 누가 선택한다 빨리? 상대방 선택에 따라 이행할 책임, 이행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행하든지 못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 진다. 되겠습니까? 이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출치고 무슨 과실? 무과실. 그지? 그거 잘 낸다 했다. 무과실 나오면 무조건 랭킹이랬대. 그지? 예. 그 다음. 근데 만약에 또, 요 무슨 방이? 요 처음에 할 때, 대리행위 할 때, 묶은 대리라는 걸 알았다, 이게. 누가? 상대방이 알면서 했을 때는, 처음부터 누가 알고 있은 경우? 알고 있은 경우는 묶은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는 거하고, 그러면 처음에 상대방은 요 대리인하고 할 때 무슨 대리인 줄 몰라서야, 묶은 대리인 줄 몰라서야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은 경우는 아예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지금 이 묶은 대리인이 잘못했죠. 근데 무슨 능력자인 경우,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무슨 갚아? 막 갚아. 책임지지 않는다. 그게 지금 2항. 2항.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줄 쳐야 되겠네.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래서 악의 또는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하노? 악의 또는 뭐 과실이 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무슨 능력자일 때? 제한 능력자일 때. 끊는다. 때 나오면 무조건 끊는다. 인 경우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거 잘 나온다. 두 개. 자, 그럼 다시 아까 있죠. 상대방이 묶은 대리인에게 아까 이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야? 선임 및 뭐라야? 무과실. 한 경우는 아까 본인으로부터 뭐 못 받았을 때, 추임 못 받았을 때 약속 지켜라. 계약 이행 못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누가 선택 빨리? 상대방. 그지? 그럼 이때 손해배상 청구는 무슨 과실? 무과실.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선임 및 뭐라야? 무과실. 이라야 되고. 지금 됐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요 묶은 대리인지 알고 있었다? 그런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 없고 또 요 잘못한 묶은 대리인이 무슨 능력자인 경우는,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무슨 갚아?
막과 파, 고까지 하면 땡. 묶은대리 끝.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묶은대리에 나오면 일단은 기본적인 권리는 몇 개가 나온다? 네 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주인, 거절,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 뭐, 철회, 채권대. 세 개는 주인, 거절 몇 쪽? 두 쪽. 철회도 몇 쪽? 두 쪽. 채권은 무슨 직? 오직 상대방이 누구에게? 본인에게만. 하는데 본인의 확답은 발신주의. 그럼 본인은 확답이 없다. 주인을 뭐한 거로 본다? 거절.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채권은 뭐도 없고, 주인도 없고, 거절도 없고, 상대방도 뭐, 철회, 세 개 없는 미확정적 상태에서 채권 행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뭐, 어디 갔냐면, 표현들이 중요하다.